예, 그 다음에 우리가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수출입 동향이에요. 수출입 동향은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월 1일 날 발표합니다. 예, 사실 매월 1일 날 지난달 수출을 발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나라 전산 시스템이 잘돼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통상산업자원부에서 이렇게 수출을 발표하는데요. 예, 여기는 10월 통계입니다. 10월 보면은 예, 우리나라 수출이 550억 달러다. 전년 동기 비해서 222.7% 증가했다. 그다음에 수입은 484억 달러. 전년 동기 비해서 27.9% 증가했다. 근데 이거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계절 조정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거 수출입 차이를 무역 수지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1월부터 12월까지 612억 달러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수출입 통계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꼭 일평균 수출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월과 일하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뭐 수출 증가율이 이게 높고 낮아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9월 수출은 이렇게 감소했지 않습니까? 이 세모 표시가 여러분 감소라는 건 아시죠? 좀 마이너스로 표시해야 될 텐데 우리 정부에서만 지금 세모 표시를 감소했다는 뜻을 쓰고 있습니다. 9월 달에는 예, 2018년 9월 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추석이 있었죠. 추석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날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던 것이 수출이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8.2% 감소했는데 10월에는 22.7%나 증가했죠. 예, 작년에는 10월에 추석이 있었기 때문에 올 10월에는 일하는 날짜가 늘어나가지고 수출 증가율이 높게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일평균 수출 증가율을 꼭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하는 날에 우리 수출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그게 더 중요한 지표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주가와도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그 일평균 수출 동향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코스피하고 한번 그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방향이 거의 비슷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다. 아까 그런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에서 뭐 5일, 뭐 10일 이런 단위로 수출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우리 수출에 따라서 경기가 좌우되니까 수출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걸 보고 뭐 주식도 사고 팔고 할 수가 있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수출을 볼 때는 일평균 수출을 꼭 보셔야 됩니다. 예, 다행히도 최근에 보면 일평균 수출이 뭐 월별로는 좀 증가했다, 줄었다, 감소하지만은 최근 그 추세적으로는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증가해야지 우리 경기 회복되고 주가도 많이 오를 텐데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일평균 수출 동향이 조금 감소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주가도 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여러분이 그 수출입 동향 볼때 품목별로 혹은 산업별로 어디가 수출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보고 업종별로 경기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 최근 우리나라 수출 통계를 보면요. 예, 사실 잘 되는 거는 반도체 하나뿐입니다. 예, 그리고 뭐 자동차, 선박 이쪽 부분은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 수출 비중이 2011년에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게 9.0%였습니다. 9%였죠. 그런데 2018년 들어가지고 어떻습니까? 21%로 비중이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전체 수출 증가율은 6.3%인데 반도체 수출 증가는 34%죠. 반도체만 좋고요. 나머지는 별로 안 좋죠. 특히 나쁜 게 뭐죠? 선박입니다. 그래서 선박 수출 비중이 10.5%였는데 2018년에 3.3%로 많이 줄어든 거죠. 예, 그리고 또안 좋은 게 뭡니까? 자동차도 수출 비중이 예, 계속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 보면은 예, 반도체 하나만 좋다. 그런데 문제는 반도체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인가? 이게 꺾일 것인가?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익이 50%나 되는데요. 그게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이보다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죠. 예,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마저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다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 둔화되고 예,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것 전망들이 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우리 국가별로 수출을 보면요. 여기도 뭐 중요한 세계 경제 흐름이 나타나죠.
사실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도가 아주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수출만 보더라도 세계 경제 어디가 좋고 나쁘고 이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선 그 미국 비중이죠. 2000년에 우리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1.8%, 22% 정도 됐었죠. 그런데 2018년 들어가지고 11.8%, 12%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비중 많이 줄어들고요. 대신 늘어난 나라가 어디죠? 중국 비중이죠. 2000년에 10.7%에서 지금 27%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세계 경제 보면은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중국 비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중 무역 분쟁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수출만 보더라도 세계 경제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쁜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 수출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게 아세안 국가예요. 아세안 뭐 태국, 뭐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이런 나라죠. 근데 이쪽으로는 꾸준히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가지고 현재 그 경기.